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교제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교제는 어때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간의 교제에 의해서 열매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고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천차만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교제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사람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단체,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나 교단, 그런 거룩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참된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교제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참된 교제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방인들도 교제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한 성도들로서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여기 방금 읽은 20절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여기 21절 말씀대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렇게 낮은 몸을 우리 주님의 당신의 그 영광스런 곧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런 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이셨던 그 영광의 본체의 모습처럼 우리도 변화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신의 몸과 같이 영광스런 몸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소망을 여기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신 겁니다.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의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망의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목적, 한 그 종착지, 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의 확실성들을 서로 간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는 이미 획득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소망을 21절에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몸과 같이
우리로 대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생명들끼리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뭐 서울 가고 싶어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산에 오고 싶어 한 사람, 한 사람은 뭐 어디 제주도에 가고 싶은 사람, 다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가 마음속으로는 다른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쉬운 비유로 다 목적지가 다른데, 다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가 다른데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한 푯대를 바라봐야 된다. 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서로 간에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사람 간에도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사람 간에 교제가 있으면 뭔가 성향이 맞고 하다못해 직업이라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도 통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망이 어떠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확실성을 가진 성도들끼리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명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 우리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간다. 그렇지만은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예수님 자신, 당신도 보이사이거니와 너 예수님 외에 성자, 보이사, 예수님 외에 다른 보이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앉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그 다른 보이사 성령을 우리 택하신 생명들에게 2000년 전부터 보내주시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걸 여기 3장 2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몸된 지체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그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목적. 당신의 거룩한 몸처럼, 당신의 거룩한 형상처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도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온 세계를 택하신 생명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죠. 예수님 당신처럼 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생명들끼리,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생명들끼리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참된 교제라는 것은 어차피 서로 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끼리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생명들끼리, 그리고 예수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들끼리도 참된 교제는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면.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순교자 동무로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특심으로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아직도 되지는 못했지만은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응하기까지 정말 힘써서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끼리 결국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참된 교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종말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누구라도 참된 성도라면은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야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몸은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지만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그 목적, 세상을 영광을 누리고 싶은 목적,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그런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떤 신앙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신부 되고 싶죠? 한 목적, 한 소망을 가진 생명들끼리 참된 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일체가 될 수가 있느냐? 어찌 하나님의 신과 그 성령과 귀신이 합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된다. 더더군다나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성도들은 한 소망을 가지고 참된 교제가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이 말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태는 로마 감옥에 자신은 사슬에 매여있는 갇힌 자가 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억류, 영어의 몸이었어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께 쓰임을 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유럽에 세워졌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쓰임을 받아서 바울이 자기에 의해서 세워지고 개척된 그런 교회들이 어느 한 곳 사랑스럽지 않은 교회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굳이 빌립보 교회에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어느 교회든지 간에 자신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세우게 하신 그런 교회들에게 대해서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양육한 생명들에게 대해서는 다 이런 사랑의 마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다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자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자신의 면류관처럼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웠지만 그 선한 싸움에서 걔는 승리의 어떤 그런 흔적으로 남아서 세워져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자신은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겼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참된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참된 교제란 무엇이냐 할 때 두 번째로는 여기 1절 말씀처럼 형제를 자기의 면류관으로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피차간에 한 사람의 일방적으로 뭐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왜 그래요? 서로 위해서 다가가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조차적으로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러므로 부족하지만은 내 기도가 그 생명에게 조금이나마 응답이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만큼 세워졌다면은 그것도 자신에게서는 열매요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면류관은 어로 한 사람이 한 생명에게 일방적으로 넣는 내 면류관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형제들끼리 자신을 자신의 면류관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체가 무슨 일을 잘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보이면 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면류관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고 내 형제가 뭘 잘하는 모습이 보이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기쁨 또 면류관임. 그러니까 형제를 자기의 면류관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참된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자기의 면류관으로 알고 형제를 자기의 기쁨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뭘 늘 받기만 하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늘 사랑만 받고 받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교차적으로 서로 간에 저 지체는 나의 기쁨이고 저 지체는 나의 면류관이다. 형제를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의 면류관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면류관을 써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혼자서 면류관 다 써버려 어떤 사이비 집단 실제로 무슨 금으로 면류관까지 만들어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는 모습도 뭐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면류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형제를 면류관으로 알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교제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의 교제의 목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의 교제의 목적은 어떤 자기 안에 뭔가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욕심의 어떤 그런 것을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교제의 목적은 어떤 사업적인 목적이든 정치적인 목적이든 그런 목적들 가운데서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송도들은 굳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송도들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교제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제를 교제하고 자매를 교제하고 누구를 교제하고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짜, 거짓 교인들이 불과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생명,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송도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목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면류관을 자기가 써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형제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합니다. 누가 잘하면 형제에게 그 영광을 칭찬을 돌리고 그 공을 돌리고 참 잘했다. 최소한 박수라도 쳐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신앙의 인격이 최소한은 돼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면류관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면류관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면류관 쓰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받들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목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 지식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세상 것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도 교제하고 사람도 상대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뭘 누구를 상대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하고 형제가 하나님의 발로 서고 형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형제도 나 같은 소망을 가지고서 같이 함께 영광을 주님 오시는 제 이름의 주님을 함께 맞이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방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교제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물질적이나 어떤 무엇을 이익을 취해보려고 해야 되지 이런 어떤 탐심을 해가지고 그것은 이방인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귀신이 들어간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 안에 어떤 탐심,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주님 앞에 다 받을 건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목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런 잠시 잠깐 있다가 불에 살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말 그런 허탄한 것들을 소망하거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괴로움을 받고 심지어 죽는 데까지라도 이르러도 그 형제를 내 면류관으로 알고 여러분들은 다 저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더 저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다 저의 면류관이에요. 아멘. 이건 확실합니다. 아멘. 이거는 가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의 면류관, 여러분들의 작품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의 면류관, 여러분들의 작품이 바로 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서로 간의 관계예요. 서로 간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를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내 면류관으로 알고 기뻐하는 것이 참된 교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송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저 생명을 잘되게 해보려고 받들어주고 섬겨보려고 하고 저 형제를 내 면류관으로 알고 내 기쁨으로 알고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송도의 교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같이 훌륭한 그런 스승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도 서로 간의 생각이 다소 차이가 있고 다소 그래 큰 목적은 같지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나 그런 방법론에서 사람이다 보니까 내 손 안에 다섯 손가락에 열 손가락의 지문이 각각 내 안에서도 다른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다 일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바라보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주님의 심정으로 당신의 자신의 영적 자녀들과 같은 빌립보 교회 지체들에게 눈물건 심정을 권할 때는 귀향이면은 그 방법까지라도 일치를 이루도록 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목적은 이미 우리가 한 곳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향해서 가고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이견에 있을 수 없지만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방법이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 성경적 더 성경적인가, 어떤 방법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란 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표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이라는 표준,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이라는 잣대 표준화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순복하고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뜨끔하게 이렇게 훈계하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살덩이처럼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낳은 생명들이에요. 자신이 땀과 눈물과 기도로서 자신이 낳은 영적 자식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자식들이 다른 모습을 일치된 모습을 보지 못할 때는 이렇게 따끔하게 채찍을 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 지도자 또는 훈육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참된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세 번째로 교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일치된 마음을 가져라.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참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단체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단체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자 동무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쉽게 일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나고 이견이 일어나. 왜?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라도 불살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방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조금은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좀 누리고도 싶고 조금 예수님 오실 때가 아주 뭐 한 4,50년, 1,200년 남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건 때와 기한에 대한 우리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예수님이 7년 후에 오실지 8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그거는 절대 주님의 시간은 절대 영역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넘보려고 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짓 선지입니다. 그 발상 자체가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때와 기한을 알려고 뭐 넌지시 고개를 내밀면 그 발상 자체가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절대 주권의 영역에 두셨기 때문에 너는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밤중에 도적과 같이 밤중에 오시는 신랑처럼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밤 4경에 오시든지 3경에 오시든지 아니면 해 뜰 때 오시든지 언제 오실지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일에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시기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죄를 부응케 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그런 생명들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리고 한 단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생명들이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번째는 동역자를 서로 돕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동역자를 서로 도와라.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와줘라. 저들은 나와 함께 동고동락에 썼던 생명들이다. 그러니 도와줘라. 그리고 그 위에 글레멘드나 또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은 이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야, 다른 생명들은 너희와 다 한 가족이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리 한 가족들이다. 그러니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동역자들이 서로 돕는 일이 있어야 된다.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당연히 의뢰 도움만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의뢰 돕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 항상 지혜에 깨어 있어야 돼요. 지혜에. 항상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고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왜? 이 버릇이 잘못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릇이 잘못돼 버리면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릇이 잘못 들어버려요. 그리고 돕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돕는 사람도 나는 항상 도와야 된다. 돕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요.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과정을 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해야 되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신은 희생하고 고생하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서로 돕되 헛수고들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동역자를 서로 도와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된 단체는 서로 돕는 것으로
아름다운 미를 이루게 됩니다.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서로 돕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명자는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명자는 자기를 위한 사명이 아니요. 또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명자, 우리가 사명자라는 표현을 흔히 듣기도 하잖아요. 사명자의 그 정의가 뭐냐? 사명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명이 아니고 남을 돕기 위한 사명, 남을 살리기 위한 사명, 남을 섬기기 위한 사명. 그게 사명자예요. 이 사명자라는 그 단어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자들 오늘 날 얼마나 많이 날뛰고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명자로 나만 섬겨라. 내가 최고 사명, 나에는 없어. 그러니까 나만 섬겨. 그리고 나에는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교회든지 뭐 어떤 단지 아무나 자기 후기자들을 키워놓자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명자가 아니고는 거짓선지입니다. 그리고 꼭 무슨 어떤 사명자 이름을 붙이고 안 붙이고 이걸 떠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인간적인 아름다운 가치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귀향의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남을 받아가지고 생명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남을 받았으면 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가치를 발산하면서 귀향하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를 마음껏 뽐내면서 그게 뭐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돕는다는 데는 서로 돕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어요. 돕는 것은 일방적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잘못돼 버려요.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제가 간간히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생명도 남을 도와주지 못할 생명이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전해왔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억조 창생 모든 생명들 중에 다른 생명을 도와주지 못할 생명은 한 생명도 없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신이 몸이 약하고 설령 걸음걸이를 못한 생명이랄 줄은 남 도와줄 수 어떻게 그 생명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만 받으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도운다는 건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서로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참된 교제라는 것은 동역자들을 서로 돕는 것이다. 서로. 어떤 동역자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 보이면은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힘을 얹어주려고 하고 내가 힘이 미력하지만은 내 조그마한 이 힘이라도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그런 감사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렇지 않고 에이 내가 이 정도 이까지 거 해서 못 하겠어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동역자는 서로 도와야 돼요. 형제가 잘하고 동역자에 대한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장려하고. 그래서 사명자는 자기를 위한 사명이 아니고 남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멍해를 같이 하고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주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명이 크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돕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큰 사명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만큼 도움도 주지 않고 자기가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이 크다는 의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이 큰 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는 것이 그게 큰 사명자입니다. 동역자가 서로 돕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교제가 있는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래서 참된 교제가 있는 성도들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재림의 주를 영광 중에 맞이한 자라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왕권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모두 다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로부터 우리가 4장 3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겨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재림의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